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입니다. 이번 시간은 세븐틴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세븐틴의 일본 세 번째 싱글 히토리자나이의 인기가 날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일본 세 번째 싱글 히토리자나이를 전격 발매한 세븐틴이 일본 오리콘 주간 싱글 랭킹 5월 3일자에서 첫 주 판매량 31만 4765장을 기록하며 1위에 등극했습니다. 글로벌 탑티어 입지를 공고히 다졌는데요. 세븐틴은 지난해 발매한 일본 두 번째 싱글 마이오치로 하나비라로 주간 싱글 랭킹 1위의 이름을 올린 데 이어 히토리자나이까지 일본에서 발매한 싱글로 두 작품 연속 첫 주 판매량 30만 장을 돌파하며 1위를 차지하여 뜨거운 글로벌 인기와 영향력을 과시했습니다. 특히 히토리자나이는 첫 일본 싱글 해피엔딩부터 싱글 세 작품 연속으로 첫 주 판매량 20만 장을 돌파하며 해외 남성 아티스트로서는 최초의 기록을 세우는 놀라운 성과를 거뒀습니다. 세븐틴은 히토리자나이로 발매한 동시에 현지 주요 음원 차트 1위를 싹쓸이하며 압도적인 인기를 입증했고 오리콘 데일리 싱글 랭킹에서 6일 연속 1위에 우뚝 서며 세븐틴으로서 새로운 최초 최고의 기록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에 에스쿱스는 캐럿분들은 물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캐럿들과 함께한 매 순간이 저희 세븐틴의 소중한 청춘이고 그 청춘의 한 페이지를 이와 같은 기록으로 함께 장식할 수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 자랑스럽고 기쁩니다. 앞으로도 그런 청춘을 함께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팬들을 향해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세븐틴이 히토리자나이의 안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소속사 플레이디스 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6일 오후 세븐틴 공식 유튜브 및 SNS 채널에 일본의 세 번째 싱글 히토리자나이 나이의 동명 타이틀곡 안무 영상을 깜짝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영상 속 세븐틴은 각자의 개성이 돋보이는 편안한 차림으로 눈길을 끌었으며 부드러우면서도 절도 있는 칼군무로 짜릿한 쾌감을 선사했습니다. 또한 세븐틴 특유의 다채로운 안무 구성으로 풍성한 볼거리를 더해 강한 중독성을 안겼는데요. 이번 안무 영상은 앞서 다양한 일본 음악 방송에서 선보였던 무대 위 퍼포먼스와는 또 다른 캐주얼한 매력을 자아냈으며 청춘의 다양한 면모는 물론 세븐틴의 섬세한 하고 날렵한 춤선을 한눈에 볼 수 있어 글로벌 팬들의 뜨거운 호응을 이끌었습니다. 히토리자나이는 지난 21일 정식 발매에 앞서 음원 성공개 직후 일본 주요 음원 사이트 1위와 전국 줄 세우기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일본 라인 뮤직에서 실시간 톱 100위 차트를 비롯하여 총 6개 차트에서 정상을 차지했으며 해외 아이튠즈 차트 전세계 다양한 지역에서도 1위를 기록하는 저력을 과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HMV 온라인샵 종합 1위와 오리콘 데일리 주간 싱글 랭킹에서 모두 1위 를 차지하는 등 쾌거를 이뤘으며 해외 남성 아티스트 최초로 싱글 세 작품 연속 첫 주 판매량 20만 장을 돌파하는 대기록을 달성해 세븐틴의 위엄을 실감케 했습니다. 세븐틴은 꿈을 향해 출발선에서는 청춘의 용기와 다짐을 노래한 히토리자나이로 각종 차트를 휩쓸고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는 가운데 지난 17일 스페셜 토크쇼 일본 스페셜 온라인 팬미팅을 통해 팬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지며 특별한 하루를 장식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한편 세븐틴의 이야기를 담은 뮤지엄이 개관합니다. 하이브 인사이트가 다음 달 14일 용산 신사옥의 문을 열고 관람객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하이브 인사이트는 음악에 대한 하이브의 관점을 다양한 방식으로 풀어낸 복합 문화 공간으로 하이브의 음악과 아티스트, 팬을 기념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하이브 인사이트는 We Believe in Music이라는 하이브의 새 미션을 다채로운 전시 공간과 콘텐츠로 구현함으로써 하이브의 음악이 주는 위대한 힘과 감동을 관람객이 몸소 느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하이브 레이블즈 아티스트들이 참여해 만든 다양한 콘텐츠와 함께 하이브 레이블즈 아티스트와 크리에이터들이 만드는 하이브의 음악에 관한 이야기들이 이곳에 집대성됩니다. 또한 아티스트와 팬들의 영광의 순간을 기록한 공간, 관람객이 오감을 활용해 음악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 등도 마련됩니다. 하이브의 신사옥인 하이브 용산 지하 1, 2층에 연면적 약 4,700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된 하이브 인사이트는 관람객의 안전과 쾌적한 이용을 위해 온라인 사전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관람을 희망하는 이용객은 지난 26일 오픈한 하이브 인사이트 공식 홈페이지와 내달 3일 오픈하는 모바일 앱을 통해 각각 신청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제가 되었던 세븐틴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응원해주시는 세븐틴의 소식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곰별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